시장 중심에 서 있는 이슈 하나를 골라서 여러 의견 들어보는 증시 공방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케이컨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증시 공방 오늘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증시 공방 오늘은 실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실적에 따른 주가 희비, 종목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들으시면서도 이 실적에 따라서 울고 우는, 웃고 우는 주가 흐름들 살펴보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1분기 잠적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좋았습니다. 뭐 GS건설이나 LG전자,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출발이 좋은 듯하게 보였는데 전반적인 실적 분위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일단 뭐 실적이라는 게 성적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성적이 좋게 되면 먼저 발표하려는 그런 욕구가 좀 있고요.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이제 뒤에 발표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충족시켜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종목, 특히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당히 그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 않을수록 그 재무제표 마감일에 근접해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는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초반에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IT,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서는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뭐 모습이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서도 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냐면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으로서도 봐야 되지만 그 우리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고 현재 실적은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좋았지만 박스권 장세, 그 다음에 뭐 미중 통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와중에 사실은 그 실적에 대한 어닝이 개별 주가에 대한 반응이 좀 미미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건설주들의 상승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건설주들 올해까지 어떤 실적의 문제를 삼고 최근에 어떤 주가들이 물론 최근에 올랐지만 그동안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건설이 이제 더 이상 모멘텀, 그러니까 미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이 건설이라는 경기가 단순히 이게 남한,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그 기대감이 사실 부응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 어닝이 주가에 제대로 어떤 부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좀 움직임이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게 분명히 좀 있는 특징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또 현재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의 또 반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적 어닝빨이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좀 안 먹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본부장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지금 현상은 아니고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뉴스가 이제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좀 혼돈스러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지수가 올해 1월까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특히 1월 들어서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실적이 현재 좋게 나온 것은 과거에 주가가 올랐던 것들을 이미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여기서 튀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와주는 게 주가가 그동안 상승했던 것을 당연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오히려 여기서 실적이 좋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LG 디스플레이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들은 1분기 실적까지는 과거 데이터죠. 그렇지만 우리가 포워드 실적을 이제 땡겨온다면 미래 실적 전망이 과연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는 하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일부 IT 기업들이 미래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네.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은 현재 글로벌 상황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에 사실 양호하게 기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주가는 힘을 내주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점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던 LG 디스플레이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었는데요. 6년 만에 분기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비상 경영체제 이야기도 선언을 한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 얘기 좀 해볼까요? 주가하고 연관을 또 지어보도록 하죠. 네, LCD 쪽은 원래 안 좋은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또 막상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10개월 연속 계속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 기조이고 그다음에 OLED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하반기 이제 아이폰 신작이 출시되는 즈음에는 지금 원래는 이제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만 썼는데 하반기에 네. 나오는 즈음에서는 LG 디스플레이 OLED도 애플에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 스펙이 좀 못 맞춰졌는지 채택이 안 된 부분들이 OLED 중소형 쪽 부분에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약해진 상황이고 네. 이게 1Q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2분기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도 지금 있습니다. 분명 물론 2분기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기술적으로는 네.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OLED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한 8천억 정도 적자가 나왔고 OLED 부문에서만 작년에 한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좀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이라는 게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고 OLED 쪽에서 애플 쪽에 물량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또 어떤 스펙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또 다음 달에 한 3조 정도 OLED 장비 발주가 8.5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올해 OLED 쪽 시장이 스마트폰이 어떤 확장성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 물론 네. OLED 대형 TV 쪽 패널 쪽에서는 뭐 좀 괜찮다고 하지만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은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뭐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중소형 OLED 패널 쪽에서 좀 처지는 바람에 네. 1분기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좀 바닥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볼 수 있고 2분기 뭐 아이폰 애플이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패널을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들이 좀 나아질 거다는 부분에 기대감은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디스플레이 쪽 요인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향후 디스플레이 쪽에 봐야 되는 건 역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둔화세가 결국 폴더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출시로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그러니까 성장의 어떤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삼성보다 LG 쪽에서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기대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전체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6일 날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전년 동기의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크게 줄어든 3천억 원 안팎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 디스플레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가동률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FX가 출시 신규 물량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장 예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차기작을 좀 더 빨리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시장 기대감에 2분기부터 또 다시 실적이 좀 잡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애플의 물량을 LG랑 이제 나눠 가질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있었지만 LG가 스펙을 못 따라주는 바람에 삼성이 계속적으로 아직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조금 1Q가 일단 바닥이다 이렇게는 좀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플렉서블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수장님 어떠십니까? 예, 일단 현재 디스플레이 업황 전체적으로 이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주간 단위로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떨어진 게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무려 한 70% 정도 1개월 전에 비교해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고요. 유틸리티가 대략 한 30%, IT 하드웨어가 대략 한 20% 정도 떨어진 것에 비하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많이 꺾였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LG 디스플레이 에비타 이익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매출이 1분기에 줄어든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에비타 이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지금 계속해서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LG 그룹의 어떤 그러한 기조적인 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 LED 부분에 대해서 선제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그 설비 투자 끝나고 감가상각이 선제적으로 끝난 상황에서 LED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봤었는데 결국 LED 시장이 개화되지 않음으로써 LG 이노텍이 감가상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때 당시에 LG 이노텍을 얘기할 때 계속 에비타 이익을 얘기했습니다.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봐야 된다. 워낙 우리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이익을 봐줘야만 왜 이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LG 그룹 측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지금 에비타 이익을 보게 된다라면 대략 한 800억 정도 이익이 난 것으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대략 그 900억 정도의 감가상각 비용이 매 분기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지금 OLED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LCD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물론 앞으로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 선제적인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의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은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4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을 해주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대비해서 2분기 영업이익도 5조 원이다. 5조 원이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의 영향인 것 같은데 도대체 반도체 고점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그 어떤 우려로 인해서 못 가고 있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4조 3,673억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저희들은 물론 가이던스에 부합했지만 저희들은 사실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언더에서의 기대감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조 5천억. 근데 물론 영업이익이 50% 넘었죠. 매출 자체가 이제 생각보다 조금 시장이 물론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근데 실적은 어떻게든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50% 사상 최대가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반도체 가격 둔화의 이슈는 일단 사라지지 않았나 일단 당장은. 그리고 하반기에도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이 꺾일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시선은 없습니다. 때문에 둔화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계속 둔화라고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에는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특히나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나올 것이라는 가이던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좀 못 가는 이유는 전체적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네.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파항 주식들의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좀 약해지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좋습니다만 그다음에 주 두 어떤 시총이 시장 코스피를 주도하는 시총의 어떤 점유율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있다 보니까 어떤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어닝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맞춰지는 부분들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IT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2분기 어떤 실적까지 보고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이다. 물론 주가가 가든 못 가든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회사의 어떤 상황과 모든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은 추가 상승할 이유가 훨씬 많이 있고 지금 진입이 매력적인 그렇죠. 구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5월 초에 네. 어떤 액면 분할도 IT로 좀 시장의 시선이 좀 쏠리게 하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오히려 다른 섹터보다도 저는 IT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예,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의견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못 가는 이유는 일단은 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그 동조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반도체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기업의 이익으로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는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주로서의 역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보게 되는데 현재 실적들은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소가 된다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현재까지의 인식이죠. 하지만 시장이 현재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지수가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IT주들의 조정 이런 것들이 같이 시장과 맞물려 네.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강세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로 본다면 이익이 감익될 수 있는 부분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IT주들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올해도 여전히 8%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현재 움츠리고 있는 구간 주봉으로 보신다라면 그렇게 현재 밀리고 있는 구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으로 보면 변동성이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만 주봉으로 본다라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으로 본다라면 네.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서 분할 매수 기회로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먼저 보도록 하죠. 1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시장 기대치에 대체로 부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79% 현재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식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적 발표 전에 올랐지 않습니까? 선반영. 최근에 네. 최근 시장 대비해서 LG 지금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떤 그 실적 기대감에 대한 효과가 사라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주에도 호텔 신라와 뭐 신세계 같이 중국 사드 면세점 화장품 관련 주들을 좀 다뤘었는데 네. 사실 화장품 특히 면세점 쪽이 지금 보면 중국의 어떤 유커의 어떤 증가 속도는 뭐 물론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빠르게 증가하진 않지만 특히 면세점 특히 화장품 쪽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생활건강도 화장품 면세점 쪽에 대한 어떤 성장률은 한 20%대 정도가 영업이익 쪽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좀 나왔거든요. 중국 현지에서의 어떤 화장품 판매도 굉장히 좀 늘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품절 마케팅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드 때문에 한국 화장품 워낙 뭐 이렇게 좀 사지 말라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갖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더 갖고 싶어하는 효과들도 네.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화장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국에서의 어떤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사실 최근에 어떤 강한 모습에 대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LG 생활 건강에 대한 어떤 하락은 이유가 설명이 좀 되는 부분이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제약들이 원래 밸류에이션으로 뭐 올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책정해 가던 종목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실적이 기대에 또 못 미치면서 안 그래도 제약 바이오였던
펀더멘털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하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특성을 보시면 박스권 장소에서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강세장에서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뚜렷할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은행 ETF 수급 같은 것도 계속 강한 제약바이오에 몰렸던 어떤 특성들을 저희가 경험을 해봤듯이 현재 박스권 장세에서의 어떤 제약바이오의 펀더멘털은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 1분기 어닝 시즌에 어떤 제약바이오의 어떤 성적표를 사실은 어떤 기대를 했던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은 당분간 좀 약한 흐름들이 뭐 추세 전환으로 이어가기는 좀 힘들고 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장님 LG 생활건강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예,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라는 것을 볼 때 전형적으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어떤 호재성 재료, 지금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금 물론 오늘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폭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오늘 정도 빠지는 것은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 정도로 네.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 현재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약세장의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증시 격언이 맞는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지금 그러한 격언들 결국 그런 것들 소문에 의해서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 충분히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화장품 쪽 매출이 이번 호실적의 효자 역할을 했는데 사실 중국 쪽에서 뭐 보따리상 이야기도 우리가 나오고 있고 유커 영향도 있고요. 중국 쪽과 관계가 좀 좋아지고 사드 영향 해소가 되면서 좀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아까도 보지만 그러니까 실적 어닝 이라고 만약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충분히 네. 화장품이나 면세점 쪽에 특히 유커의 어떤 한국 방문의 어떤 횟수 특히 한반도 지금 문제가 평화적인 전 세계 글로벌의 어떤 초점이 모이면서 향후 어떤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런 실적주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소위 말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추가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떤 LG생활건강이나 호텔신라와 같은 종목들의 어떤 추가 상승 여력들이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들은 사실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고요.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뭐 보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 일단은 현재 그 대중국 관련 주들을 볼 때 일단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왜냐하면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이 있고 면세점이 있고 여행이 있고 카지노가 있고 엔터가 있고 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만 이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좋아했었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아했었던 다섯 개 섹터라고 한다라면 처음에 무조건 좋아하다가 중간에 한번 그 충격이 한번 왔죠. 좋아하지 마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충격들이 왔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좋아지게 되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좋아지게 되겠느냐라는 부분들로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엔터 같은 경우 쉽게 마음이 안 변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행을 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마음을 열면 여행을 올 수 있게 되고 여행을 오게 되면 거기에 카지노는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처럼 따라붙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오를 수 있는 게 화장품이 아닌가. 이미 중국에 대한 로컬 제품들이 많이 성장해 있는 상황이고 이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비교 우위 다른 것들을 맛볼 시간이 이미 네.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것만 맛을 보다가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제일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저는 그런 관점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좀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다음 달 뭐 9일 셀트리온 동아ST, 14일에는 메디톡스, 15일 효은스, 5월 중순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줄줄이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최근 급락 좀 실적을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실적이 좀 주목받는 또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약바이오의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네. 박스권 장세에 대한 부분들도 제약바이오한테는 좀 안 좋은 어떤 시장의 흐름의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신약 개발하든 임상을 추진하던 한미약품이나 제넥신 같은 종목들이 임상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제 임상을 중간에 철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 어떤 당뇨병이면 당뇨병, 암이면 암 이쪽에서 임상만 성공하면 전체 시장 가치가 10조, 20조 그걸 마치 이제 다 네. 매출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에 레포팅들이 됐었는데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시장 가치, 그다음에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 경제 가치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도 좀 생겼고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또 추세가 무너지니까 제약 바이오를 추세적 흐름만 보고 샀던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시기죠.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약 바이오였던 실적이 사실은 원래 주가가 좋을 때는 실적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또 빠지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네. 시점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뒤이어 이어지는 제약 바이오들의 어떤 실적이 뭐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는 부분들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마치 또 이때 추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숫자가 좀 나온다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에서 더 흔들릴 수 있는 보유한 분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도 사실 장 자체의 방향성이 서지 않는 한 제약 바이오의 어떤 모멘텀, 어떤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 한은 조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꾸준하게 나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시즌에 제일 떨고 있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 아닐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여왔고 이런 것들을 실적 밸류로 본다라면 현재 지금 설명하기 쉽지가 않죠. 오히려 성장주로 본다라면 PEG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실적을 갖고 대비를 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현재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동안에 현재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를 필두로 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보톡스 관련주들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네.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그 신약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었던 주식들은 일단 한번 쉬고 가야 되는 그러한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증시공방 이야기 나눠봤고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K-컨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